워메! 아 이게 뭐예요? 피해자는 전문가 추산으로 한 최대 20만 명까지 아이들한테까지도 이 약을 놓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사건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백투더 뉴스. 오늘 함께할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좋은 이유를 오늘 좀 조회수 약간 터질 것 같아. 네? 조회수가 터질 것 같은 이야기. 조회수가 터질 것 같은 이야기.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이제 수십만 명이 동시에 마약 중독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천만도 가능하죠. 어떻게? 음악. 음악이 국내에서 유일한 허락되어 있는 마약 아닙니까? 아, 오늘은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선량한 국민들이 무려 최대 20만 명이 마약 중독자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에 이런 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년들이 했었던 사건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메사돈 마약 파동입니다. 뭐라고요? 메사돈. 메사돈. 사돈끼리 뭐 이러는 겁니까? 아니 마약 이름이 메사돈이에요. 아, 세상에.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날의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다녀오시죠. 같이 가야죠. 네? 같이 가야 돼. 아, 저도? 네. 알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고! 아이 몇 시간을 안겨 잡초를 죄다 뽑아놨네. 아, 아침부터 뽑았는데 이 정도예요. 아주 징이 아주 빡빡해 아주 여기가. 난 저 요새 삭신 쑤셔가지고 일을 못 하겠어. 아주 그냥. 근데 김 씨는 팔팔한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이팔 정춘이요. 이팔에 16이요. 이게 다 비밀이 있어요. 만병통치약을 다 내가 놔서 그럴 수 있어. 만병통치약? 진통제인데 이게 주사기에 들어있는 약이거든. 이거 한 방 맞으면 끝장나 끝장나. 그냥 아픈 것도 싹 사라지고 자다가도 뻘떡해. 아 그러면 그 좋은 거 혼자만 하지 말고 좀 나도 좀 줘봐. 내가 몇 개 갖고 왔으니까 팔려나봐. 이거 한 방 맞으면 눈이 번쩍 뜬다니까.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아니 갑자기 막 힘이 넘치는데? 내가 그냥 오늘 여기 1마지기건 1000마지기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게 빨리 혀! 아이고 아이고. 왜 이게 갖다 보니까 요걸로는 이제 봐봐. 성에 앉아. 나는 이제 한 요 정도는 맞아야 되겠더라고. 이야, 이놈 봐라, 이놈 봐라. 나는 한 요 정도는 맞아야 돼. 아우, 그냥 쭉쭉 나가. 요 정도는 내가. 그래요? 진짜로? 바로 지금. 알겠어. 지금. 이게 마약이라는 거죠? 정확히는 진통제였고요. 네. 네.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 마약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떨어도 되나요? 네, 그만 떨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걸 보여준 거예요, 선 떤 걸로. 근데 이 노동하는 분들이 좀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약의 효능 때문에, 효능. 통증도 사라져. 지치지도 않아. 밤낮으로 일하는 이런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딱 맞는 약이었던 겁니다. 이게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 이제 탄광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고요. 피해자는 전문가 추산으로 최소 10만 명에서 한 최대 20만 명까지 그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 사이에서 통증이 좋다고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아이들한테까지도 이 약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마약을 맞은 거야.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소규모 작은 마을은 그 주민들의 3분의 1 이상이 이 약을 맞고 마약 중독자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전국 동시에 이렇게 판매가 된 거죠? 약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한 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 각지에 팔릴 수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안 되시죠? 네네. 메사돈이 어떤 약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메사돈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군인들을 위해서 독일에서 만들어진 진통제예요. 이제 몰핀이라고 아시죠? 이제 몰핀이라는 진통제를 이제 수급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거를 대체할 합성 마약으로 비슷한 효과를 지닌 메사돈을 개발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았던 이제 신종 마약이잖아요. 네네. 당시에 이제 39가지 마약 금지 성분이 존재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죠. 아니 그러면 들어온 루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약사 임 씨는 이제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어떤 신종 마약을 토대로 큰 돈을 벌었다는 기사를 봐요.
그래서 자기도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신종 마약을 내가 제조를 해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마약 제조법을 당시에 15개의 제약회사에게 큰 돈을 받고 제조법을 팔아 넘깁니다. 팔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신종 마약이라서 걸릴 일이 있단 없고. 그럼 이미 알고. 그렇죠. 이거를 맞으면 당연히 마약이니까 진통 효과 확실하고 잠도 확 깨고 그런데 이게 중독성이 강하니까 이 약을 한 번 산 사람들은 이 약을 또 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조법 빨리 사가라. 근데 그거를 또 제약회사는 산 거고요. 네, 샀어요. 또 이 약이 너무 잘 팔리니까 번 돈을 가지고 로비를 합니다. 정치, 아하. 고위 공무원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그럼 이제 나중에 이게 밝혀진 다음에 처벌은 확실히 받았습니까? 네, 이 사건과 관련된 이제 제약회사 23곳이 문을 닫게 됐고 이제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준 이제 국회의원, 이제 장관 등 고위 공무원들까지 총 152명이 입건됐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처벌은 없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맨 처음에 약을 만든 네. 약사. 맞아.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되니까 바로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약으로 살고 있겠죠. 세상에. 그럼 그 중독이 됐던 20만 명의 그 국민들은 어떻게 나라에서 뭐 보상을 해줬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봤는데 후속 대처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른 마약에 비해서는 중독성이 다소 약한 편이라 이제 뭐 장시간 하지 않으면 다시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평소에 드시는 약 있습니까? 영양제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약에서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불신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자기가 먹는 약이 뭔지도 모르고 먹다 중독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제주도에서 한 여성이 육중 추돌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을 조사를 하니까 여자분이 아 나는 전쟁이 나서 이 전시 상황에 차량을 이렇게 횡단수술을 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식욕 억제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고 환각 증상을 경험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제 자주 다이어트를 위해서 드시는 식욕 억제제. 이제 그 약의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들어있는 마약 성분이 환각 증상을 겪게 한 거죠. 자, 저희가 지금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죠.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건데 금단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치아를 엄청 간대요. 근데 이 정도 가는 수준이 아니니까 계속 하루 종일 이빨만 가는 거예요. 치아가 어느 정도냐면 치아가 이제 너무 갈다 보니까 거의 반토막으로 갈릴 정도까지. 이거를 바로 이제 메스 마우스 현상이라고 하고요. 온몸에 이제 막 벌레가 기는 것처럼 막 간지럽고 소름 끼치니까 몸을 뜨뜨뜨뜨 계속 피가 날 때까지 긁는 현상이거든요. 메스 버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즘에 아마 흔히들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신종 마약이라고 좀비 현상. 자기 마음대로 이제 신체 통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몸을 막 이리저리 막 사방으로 비틀비틀 거리는 좀비 현상 같은 트위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정 마약 청정국에서 어떻게 이런 오명을 왜 법이 이렇게 강하지 못할까요? 처벌을 세게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나라가 그 마약과 음주운전 처벌 되게 약한 편이거든요. 너무 약하죠. 너무 약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음주운전과 마약을 주로 걸리는 계층이 고위층이잖아요. 아, 정확해. 저는 대한민국의 이 법이 정말 누굴 위한 법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서 한 번도 화가 안 났던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날이 서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김태형 기자는 오늘 사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 이 마약 파동 같은 경우도 이제 선량한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 중독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먹는 약 성분은 또 뭐가 있는지 또 이상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어른들이 자기의 판단으로 마약을 하거나 그거에 맞는 처벌을 받는 거 당연한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까지 그 약을 쥐어주는 놈들은 저는 그 팔을 잘라야 된다고. 네. 지 자식에게 마약을 놓겠습니까? 이 쓰레기 같은 씨. 또 분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태형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